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라이브의 절대강자 스타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공연이 가능한 라이브의 절대강자는 이라는 설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김호중은 총 득표수 16만 9,300표 가운데 9만 4,187표, 투표율 약 56%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5만 3,627표, 투표율 약 32%를 기록한 영탁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오는 3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콘서트 장소는 국내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시설로 꼽히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오케스트라까지 참여, 수준 높은 사운드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김호중은 트로트 장르로 얼굴을 알렸지만 클래식 장르에 대한 의지를 줄곧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전역 후 첫 앨범으로 클래식을 선택했으며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듀엣 무대로 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크로스오버 그룹 에스페로와 베토벤 월광 소나타를 샘플링한 곡 엔드리스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